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정연 에어컨, 에러코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정형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의 에러코드는 우리가 요 위에 램프 있는 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요거는 에어컨 전정형에 따라서 각기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뭐 녹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적색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요건 지금 이제 꺼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보통 정상적일 때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불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깜빡깜빡거립니다.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 우선 이제 ES기사가 도착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정보를 미리 주면은 이 정보를 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한번 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여러 곳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러면 한번 왔을 때 바로 원스톱으로 수리가 될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원스톱으로 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에러 부분을 미리 통지를 해줘서 S기사가 필요한 장비나 부속을 가지고 올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번 와서 이거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유행이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부품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또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제때 S를 받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 코드를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는 여기에 있는 환기 구멍이 이제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원웨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웨이의 전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의 자리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빠르게 세 번에다가 느리게 두 번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세 번에 느리게 두 번이니까 느리게 하는 것은 10의 자리고 빠르게 하는 것은 1의 자리니까 에러 코드 23번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의 타입에 램프가 초록색인 경우입니다. 램프가 초록색인 경우에 보시면 자 봅시다. 천천히 두 번. 자 빠르게 세 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같이. 요거는 이제 1의 자리고 빠른 것은 10의 자리니까 이것도 23번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4way는 우리가 뭘 4way라는지 아시죠? 여기 환기 구멍이 루브가 통풍 구멍이 4개 있는 것은 4way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이 환기구멍이 두 개 있는 것, 루브가 두 개 있는 것을 우리가 투웨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투웨이든 포웨이든 간에 만약에 녹색과 황색 램프가 있다면 한번 잘 볼까요? 자, 요걸 지금 보면 자, 두 번 천천히 깜빡거리고 세 번 빨리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 천천히 깜빡길 때 요거는 주황색은 10의 자리고 빠르게 깜빡거린 녹색은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23번 에러 코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것은 보시면 불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요거는 운전 표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필터 표시, 요거는 예약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운전 표시가 있는 자리, 자, 요게 1의 자리고, 그죠? 그 다음 필터 표시가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 10의 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약 표시가 있는 자리, 그죠? 요게 보통 우리가 이제 100의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100의 자리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보면 아는 거죠. 자, 보시면 빨리 깜빡거리는 것이 여기서도 10의 자리입니다. 그 조금 좀 천천히죠. 자, 요거 보면, 자, 요거 두 번, 요거 두 번 깜빡거리고 요거는 빨리 세 번 깜빡거렸죠. 자, 필터 표시는 얼마의 자리라고 했습니까? 10의 자리. 그죠? 요거는, 1의 자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23번 에러다. 똑같이.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에러 코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에어컨에 맞게 이런 에러 코드를, 확인하시고, S기사에게 미리 이야기한다면 S기사가 이제 어떤 에러코드인지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에러코드에 대한 테이블도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에러코드에 대한 테이블도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쭉 이렇게 에러코드가 나오고 우리가 방금 발견한 에러코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에러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23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23번 에러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깜빡이는 건 1의 자리, 천천히 깜빡이는 것은 10의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3번 나왔다. 그러면 인버터 압축기 DC 링크 고전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DC 링크 고전압은 기사분들이 그냥 와가지고는 한 번만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회로가 불량,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접촉이 불량해가지고, 열교환이 안 돼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러한 에러가 나왔다면, 그, 일시적인 에러 장애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3분의 1 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에러가 발생하면 서비스 접수하라. 그치? 동일하게 서비스 접수해야 되는데, 이 에러 코드를 잘 못 읽으면, 그죠? 잘 못 읽으면은, 우리가 설사, 기사, S기사가, 이거 보세요 해도, 뭐, 그게 뭔지 모르면, 그죠? 보통 헷갈리는 거죠. 거꾸로 불러줄 수도 있고, 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거꾸로 불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램프니까 1의 자리입니다. 1의 자리가 지금 다섯 번 깜빡이고 있죠. 그럼 요거는 05 에러 카드가 되겠습니다. 통신 불량 에러 코드가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